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대변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대변 낭비가 뭐야? 여기서 대변을 너무 낭비해. 막 남발하잖아 지금. 아니 오죽하면 노래로 나왔겠어요. 놀아줘 변비 노래 아세요? 알죠. 변비 전문가 우리 동거좌 한윤대 교수님하고 놀아줘 변비 가사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언제 나온 거죠? 언제 나왔어요, 피디님? 2009년. 2009년. 오. 그래서 첫 번째 가사가 뭔지 알아요? 뭐? 길지는 않았지, 너 말이야. 2009년부터 몇 년 안 냈다 이거야. 하지만 넌 지금도 내 안에. 뭘 먹잖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쯤 있다가 나와요? 먹는 순간부터 따지면 열몇 시간 이상 걸리죠. 열몇 시간? 네. 아주 짧게는 한 뭐 6-7시간도 얘기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10시간 이상 걸리고. 근데 왜 밥을 먹자마자 배 아파서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에 먹은 거 있잖아요. 나 이것만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열몇 시간이면 보통 나가야 되는데 막 20시간, 30시간, 50시간, 100시간 이렇게 되면은 힘든 거지. 앞에 있는 애가 나가야 되는데 거의 돌이 됐어. 그래서 내가 밀어내는 장의 힘으로는 못 나가.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좀 되죠. 그래서 이제 뭐 관장을 해준다든지 손가락으로 판다든지.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는 너를 이제 보내려 해. 네. 진짜로 이렇게 안 움직입니까? 꽉 차면은? 아 그쵸. 네. 안 움직여. 그리고 장이 지쳐갖고 얘네도 이제 나 이제 못 자겠어 하고 넉다운이 돼 있어요. 나가줘야 되는 애인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가 안 나오면 혹시 장이 폐쇄될 수도 있나요? 아 그럼요. 진짜로? 아, 그렇게 걔네들 때문에 막히면 뒤에 애들이 못 나가잖아요. 근데 장이 어느 정도 공간 확보를 위해 늘어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나가면 풍선이 결국 터지는 것처럼. 정말 터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터져서 수술합니다. 어머. 그런 원인이 단순 변비로만 오는 경우라기보다 뭐 암이 같이 동반돼 있어서 또 더 못 나가거나 구조적 문제에서 같이 동반된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렇군요. 다음 가사 보겠습니다. 왠지 조금은 쌀쌀한 바람이 왠지 오늘은 나를 아프게. 날씨가 추우면 변비가 더 나빠집니까?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환경적 요인, 뭐 먹는 거라든지 뭐 너무 적게 먹어도 변 보는 게 오래 걸리고 어느 정도 일정량이 돼야지 좀 변이 쌓여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하지만 우리가 운동도 많이 하라고 하고 하잖아요. 겨울에 운동 잘 못하고 뭐 약간 이러면서 앉아있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 그리고 겨울에 아무래도 기름진 것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도 때도 없지 먹지 그런가? 어제도 드셨을까? 우리 곰이 아니에요. 아무튼 추운 계절에 변비가 좀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다음 가사는요. 항상 하던 이별이 오늘따라 왜 이리 힘겨워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날 정도면 진짜 잘 썼다. 왜냐하면 이거 이별하면 우리가 눈물이 나기도 한데 이거 이별을 변으로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항상 하던 배변이 오늘따라 이렇게 힘들어 눈물이 난다. 지금 이 중의적인 표현에 감탄하는 거구나. 아니 만성 변비 환자들도 어떤 날은 유난히 힘들잖아요. 어떤 날은 그래도 좀 낫고. 그쵸. 어떤 날 유난히 힘들어요? 내가 만성 변비 환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때에 따라 다를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먹는 거 너무 기름진 거 먹고 이런 것도 어렵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부분들 내 뭐 몸 컨디션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돼서 편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겠죠. 힘을 계속 많이 주느라고 힘들어서 약간 눈물이 나는 건지 약간 찢어져가지고 아파서 눈물이 나는 거지. 뭐가 됐던 눈물이 나요. 이게 시원하게 나왔으면 근데 안 나오고 힘도 들고 막 이러니까 복합적으로 현타도 오고 하니까 눈물이 나는. 그것도 그렇지만 이 변을 볼 때 너무 힘들 때 저는 제일 걱정이 뭐냐면 가끔 어르신들 보면 겨울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힘 주다가 하고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질 수 있어요. 아 그럼요. 힘 막 주다가 머리에 혈관에 이제 그 애뉴리즘 그 동맥류. 어. 일부러 지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전문가인 척하는 그게 진짜. 아니라 교포예요? 왜? 한국말 왜 못해? 동맥류 아, 그런 게 있으시고 할 때 모를 수도 있는데 막 힘이 막 주다 터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뇌동맥류가 있거나 뭐 고혈압이 있거나 뭐 이런 뇌출혈 위험 소인이 있으신 분들은 변비를 특히 더 잘 관리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돼요.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을 줄이야. 자 다음 가사. 밀어낸다 내 안에 너를 힘이 들지만 너를 보내려다. 자 이게 야, 이게 통증에도 불구하고 와이고 이걸 내보내 안 내보낼 순 없으니까 억지로 지금 밀어낸다 이런 이거를 이제 일컫는 말 의지의 한국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냥 밀어내도 될 것 같으면 밀어내보고 그쵸 조정이 안 될 것 같으면 진짜 이 정도 막 눈물이 나고 막 힘들면 그 병원에 오라고 빨리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는 변이 좀 부드럽고 무르게 나올 수 있게 약으로 조절을 해줘야 돼요. 다음번 변을 위해서. 아마 나도 쉽진 않을 거야. 힘내. 숨이 꽉 막혀도 숨이 꽉 막혀. 이러지 말라고. 지금 이 가사는 나도 쉽진 않을 거야. 하지만 너도 힘내. 이 뜻인가 보다. 그렇죠, 그렇죠. 은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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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가사 이거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렇지. 담배를 물고 길게 내뿜는 한숨은 길고. 아니 궁금해요. 흡연자분들 배변 활동할 때 담배 피면 더 원활해져서 그 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한 대 피우고 약간 신호를 유발한 다음에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꽤 많지 않습니까? 담배를 피면 배변 신호가 온다고요? 어 진짜? 아니 배변 신호가 온다기보다 근육 이완이 쉽게 되거든요. 아 흡연을 그게 하면? 진짜 담배의 효과예요? 아니면 약간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그 심리적인 컨디셔닝. 담배 효과. 어 진짜요? 네. 실제적으로 부교감 신경이 항진 좀 되고 하면서 조금 릴렉스가 되고. 변비 치료법 중에 흡연도 있습니까? 변비를 치료하고 폐암을 얻을 것이냐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좀 과하게 얘기하면 끊길 듯 끊길 듯 너와의 인연은 나를 아직 이 자리에. 잔병감이 있다는 얘기죠. 잔병감. 다 나왔는 줄 알았는데 아직 더 있네 이러면서 지금. 이래서 똥 닦는데 계속 묻어놨는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왠지 조금은 숨 쉬는 것조차 왠지 오늘은 벅차올라. 아, 요거 이제 성공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건가? 아직 다 못 샀는데요. 어, 다 그건 아니고 계속 힘든 거야 지금. 힘들어서. 뒤에 내용 보니까. 아마 나도 쉽진 않을 거야. 힘내 멈추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네. 돌아가는 너를 보내며 멀어져가는 내게 안녕. 아, 성공했다. 드디어 이런 거 있어. 이거 너무 축하드린다. 돌아가는 너를 보내며 이렇게 레버를 눌렀더니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나 순간적으로 그 생각 못했네. 아 이거 정말 기승전결이 쫙 있잖아. 근데 이제 그 다음 가사에서 드디어 나타납니다. 이제 나도 야채 먹을 거야. 우유, 요구르트, 고구마, 안녕 내 병이야. 자 지금 야채, 우유, 요구르트, 고구마 이렇게 네 가지가 언급이 됐는데 이거 다 변비에 좋은 거 뭐, 맞죠? 네. 식이섬유가 많거나 뭐 유산균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많아 있어서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변비가 조금 와가지고 변비를 해결해 줄 만한 막 이런 걸 찾아봤는데 임신했을 때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추천 많이 받았던 게 별다방의 돌체 라떼. 이게 관장 라떼라고도 불려요. 관장 라떼? 아, 관장 라떼. 아무 근거가 없을 것 같은데. 돌체 라떼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 먹고 성공했다는 간증글 진짜 많아요. 커피 자체가 장의 운동을 조금 도와주는 건 사실인데 사실이고요. 대신에 또 과용량을 하는 건 또 좋지는 않은 거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커피의 역할도 있고 이제 우유라든지 연유의 역할이 분명히 좀 있어서 유당불내증 뭐 이런 얘기 있던데 그런 것 때문에 우유를 먹고도 좀 이렇게 화장실 가게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섞인 채로 약간 역할을 좀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오늘 놀아줘의 변비 노래 가사를 한번 분석해봤는데 저는 큰 기대 안 했거든요 사실. 약간 쉬어가는 코너라고 생각했는데 준비 많이 하셨다. 이거 근데 노래 너무 가사 진짜 노래 너무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수준 미달이라고. 아 그랬었어요? 방송 금지 처분을 받아서. 그래서 방송 금지가 됐다고요? 아니, 방송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라조가 어떻게 했냐면 이 멜로디 그대로 제목이랑 가사를 바꿔서 바꾼 거 있어. 맞아. 형이라는 노래를 냈는데 이게 또 남자들의 심금을 울려가지고 그 대장학문 학회에서 한번 초청해서 공연 한번 합시다. 오. 제가 홍보섭외위원회 되는 순간 고려해보겠습니다. 오늘 동거자님 모시고 노라조의 변비 분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